이제 숙제를 시켰는데 이제 요새는 하도 어플이 잘돼 있어서 찍으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 누가 봐도 숫자가 다른 문제인데 거기다가 그 어플에 있는 답을 그대로 쓰면 직접 풀었니? 정말로 풀었니? 네, 네 라고 하면 이제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어피셜로 활동하고 있는 수학 강사 어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수학 강사 임지열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5 재수 및 N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수 서바이벌에 저는 이제 노베이스 반에서 수학을 담당할 예정이고요. 저는 예체능 반에서 수학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제가 예체능 반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둘 다 노베반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볼 생각이실까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고 싶은 이유는 뭐고 그 대학교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뭔지 꿈, 열정 같은 거 저는 두 가지를 이제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학생들의 눈빛을 먼저 볼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목표의 유무랑 그 다음에 목표를 선택한 이유를 좀 들어볼 거예요. 막 거창하지 않고 속물적이고 아주 세속적이어도 괜찮아요. 한 학생이 그냥 이제 스카이가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뭐 이 친구를 좀 오래 봐야겠지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친구 패션 재수생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선생님 저는 꼭 연대 고대 과잠 입고 싶어요. 이런 이유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에 가야겠어요. 오히려 이런 현실적인 목표가 잡힐수록 아이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거든요. 사실 저도 재수를 했던 입장으로서 재수생 때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너무 속물적이긴 한데 제가 굉장히 성격이 좀 까불까불 거렸어요. 어렸을 때는 저를 봤을 때 제가 공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나는 여기 학교야 라고 얘기하는 어떤 반전 매력을 위해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수학 노베이스의 기준은? 같은 등급에서도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노베이스는 4.5등급 이하예요. 4등급 중에서도 이제 4.1등급 정도는 약간 3에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한 4에서 5 사이에 있는 그 친구들 이하 성적 애들은 거의 노베이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1년 만에 이 노베이스 분들이 이제 1, 2등급이 가능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다른 과목의 상태에 따라서도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부분이라 무조건 노베이스가 1년 안에 1등급 가능하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애가 진짜 공부에 미쳐서 살면 2등급 이상까지는 동일합니다. 2등급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학이 노베이스라고 하면 다른 과목들도 노베이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확통 선택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2등급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 미적분 같은 경우도 수학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면 2등급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노베이스 분들이 이제 1년 만에 뭔가 그 엔재까지 이제 섭렵을 하는 게 좀 가능.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풀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집만 완벽하게 복파할 수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등급까지는 충분히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당연히 엔재가 있으면 좋겠. 했지만 현실적으로 시중 문제집과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독파하는 데만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리고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기출 봤는데 2등급 안 나오던데 뭐 엔재까지 했는데도 안 나오던데 그거는 걔네들이 저는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정말 이제 기출 문제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수준까지 공부를 한다면 2등급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기출까지 본다라는 거는 정말 기출 문제에 들어있는 개념과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를 기출을 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설명 못하는데 저 풀 줄은 알아요. 살짝 암기식 느낌이 강한 거죠. 외워서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푼다로 그냥 외워버리는 거죠. 선생님들만의 혹시 노베이스 분들의 특훈 전략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노베라고 하면 중학교 때부터 이제 수학의 흥미를 조금 잃어버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중등 수학이랑 기본적으로 고1 수학까지만 완벽하게 해도 고2, 고3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정도는 중등과 고등으로 제가 요약해서 만든 넌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동시에 이제 시중 문제집 풀고 그 이후에 기출 문제를 푸는 걸 진행할 예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베이스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막 강의를 해주고 제가 이제 먼저 풀어주고 나서 밑에 변형 문제를 풀어봐 이거 자체가 그냥 암기거든요. 저는 지도를 할 때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유형 문제도 저거 안 풀어줄 거예요. 방금 배운 개념을 이 문제에서 낑낑거리고 한번 풀어봐라. 그 다음에 못 풀 거거든요 아마도. 그러면은 제가 왜 못 풀었는지 너가 이 개념을 여기다 어떻게 연결을 못 시켰는지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타이트하게 옆에 붙어서 관리 감독 지도한다면 아이들이 하는데 충분히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냥 시간을 갖다가 부어야죠. 그래서 혼자 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손잡고 끌어서 같이 가줘야 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원자분들 약간 선호하는 뭔가 고등학교나 내신 성격?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내신이 2학년 내신이 4등급 출신이에요. 모의고사는 1, 2등급이 나왔던 사람으로서 내신과 기본적인 수학적 능력이 크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진 않아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학교가 어디 학교고 뭐 이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학생이 중요한 거죠. 사바사. 사실 저는 아직 잘하는 친구들 목표가 아니기도 하고 이제 잘 안 올라가는 친구들, 본인이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노베이스반 수학 담당이니만큼 애초에 좀 기초공사가 잘 안 돼 있는 건 다 똑같잖아요, 출발지는. 저희 어떤 친구들이든 저희가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출신지는 상관없고 저희는 노벨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혹시 수학 이외에 보는 과목이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보기는 해요. 있으면 좋은 옵션 같은 느낌이죠. 국어를 잘하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수학보다. 하지만 국어를 못해도 상관은 없다. 저는 굳이 본다고 치면 탐구 과목의 점수를 조금 볼 것 같아요. 잘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 능력치보다는 어떤 성실성의 척도인 과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이 탐구 과목으로 만약에 점수를 수준을 유지했던 친구라면 아, 이 친구의 성실성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수학을 가르칠 때도 전달하는 건 다 받아들이겠구나, 성실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게 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못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두 분 다 좀 이런 지원자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대답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소통, 그러니까 원활한 소통 그리고 솔직함. 숙제를 못하는 거는 괜찮다. 근데 뻥치면 안 돼요. 그죠. 네,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못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늦잠 잤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뻥을 쳤는데 제가 걸리면은 그때부터 살짝 빈정이 상해서. 학생들을 저도 믿는 편인데 이제 숙제를 시켰는데 이제 요새는 하도 어플이 잘 돼 있어서 찍으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 누가 봐도 숫자가 다른 문제인데 거기다가 그 어플에 있는 답을 그대로 쓰면 직접 풀었니? 정말로 풀었니? 네, 네 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한테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학생을 계속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개 틀렸니? 라고 했을 때 저 다섯 개 틀렸어요. 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실 두 개 틀렸는데 아 실수로 세 개 더 틀렸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N수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까지는 네. 현역보다 무조건 유리해요. 3수 이상부터는 한 과목의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든지 이게 2년 동안 실패했으면 다음에도 실패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미 나는 2년 동안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공부할 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3수부터는 오히려 현역보다 조금 불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그 실패 요인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극복하도록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만나는 친구들은 애초에 노베이스를 가정하고 만나는 친구들이라서 되게 대부분의 친구들이 5등급 이하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의 성적이면 저는 제대로 공부를 안 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말만 아까 패션 N수? 그렇죠? 패션 N수지 그게 제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수든 그냥 노베이스 친구들은 그냥 전 다 똑같이 보고 너네 다 밑바닥이다. 너네 그냥 그런 거 없다. 그냥 무조건 새로 새 출발하자. 네. 끌고 갈 생각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이 9월 모의고사에서 5등급을 맞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1등급까지 올리면서 제가 이제 수학 강사인데 그거를 되게 창피해했거든요, 처음에는. 아, 내가 5등급인데 아, 이거 너무 말하기 창피하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5등급을 맞았기에 지금 이제 1등급이 더 빛날 수 있지 않나. 너무 기죽어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좋게 바꿨을 때 더 빛날 거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1년 동안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피는 꽃이 제일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꽃이 피어야 예쁜 거잖아요. 우여곡절만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1년 후에 가장 예쁜 꽃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지도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오늘 어피셜쌤과 함께 재수 서바이벌의 지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곧 만납시다 우리. 네, 그럼 이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